안국 팔경 중 하나인 손이상과 천년고찰 법주사, 벼슬 품계를 가지고 있는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12구비국의 말티제까지 중북 본의 관광명소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본엔 스포츠 명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을 누비는 여자 축구 선수들, 멋지죠? 야구장 그라운드에선 꿈을 향해 달려는 선수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티즈의 꼬부랑길엔 마라토너들의 질주 본능이 마음껏 펼쳐지는데요. 대체 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본 시가지와 너른 들녘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3년 산성입니다. 아, 오늘 오세요, 누나. 가고 있잖아. 누나, 힘내세요. 고지가 여기에요. 하필 이 여름에 가을이면 좋았겠다. 아이고, 땀난다. 다 왔어, 다 왔어. 야, 좋다, 좋아. 근데 왔어, 누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이 성을 싼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근데 경아, 이게 신라시대 때 옛날에 3년에 걸쳐서 이 성을 쌓았다 해가지고 3년 산성이야, 이거. 아, 그래서 3년 산성이구나. 웅장한 성곽의 생김새에 먼저 반하고 산성 위로 올라서니 막힘없는 전망에 또 한 번 반합니다. 얘들아. 어디, 어디, 여기? 아, 어디, 어디. 어머, 우와! 이곳에 오니까 보온이 하늘에 확 다 들어오네요. 오, 와. 그냥 눈이 다 시원해진다. 아니, 근데 경화 여기 보온에 대해서 좀 알아? 아, 그럼 알죠. 보온하면 속리산, 속리산하면 법주사. 그렇지. 법주사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 수학여행을 찾아왔던 그곳 아닙니까? 인정, 인정. 기본은 알고 있는 건데 요즘의 보온은 스포츠의 메카로 급부상 중이다. 보온이요? 응. 보온 이렇게 풍광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가요? 풍광을 보는 거는 기본이고 왜 스포츠의 메카라고 하는지 여행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알려줄게. 아, 좋죠. 일단 출발하자. 네. 스포츠 메카 보온으로 떠나는 테마기행기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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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자기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불볕땅 속에서도 흥 넘치는 두 사람. 스포츠 관광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보온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보온 스포츠파크를 찾아갑니다. 이곳이 바로 스포츠 메카 보온의 신장부 시설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운동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뭐 그런 곳이겠네요? 경기도 하는 거죠. 경기도 하고, 네. 너 스포츠 좋아하잖아. 좋아하죠. 특히 어떤 스포츠 좋아하지? 전 좋아하는 것보다 잘해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탁구, 볼링, 수영, 뭐 족퐁, 풋살 뭐 다 좋아해. 그냥 다 잘해요. 좋아하고 그냥 잘하기까지? 잘하죠. 네. 자신감이냐, 100점 만점에 만점이네 그려. 좋네. 네, 근데 저같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 누가 좀 설명 좀 해주면 다 그냥 곳곳이 다 들어가 보일 텐데. 시설이 많으니까 설명을 해주면 좋긴 하겠다, 네. 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 누구신데요? 아, 예. 저는 보훈군 전지훈련 팀장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저희가요, 이곳이 그냥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네. 곳이다라고는 알고 왔는데. 네네네. 스포츠파크도 뭐 어떤 곳인지요? 아, 네. 네. 저희 스포츠파크는요, 지금 한 900여 개의 묘지가 있었어요. 여기요? 네, 그렇습니다. 어. 900여 개의 묘지가 있는 곳을 하나권의 민원도 없이 네. 다 이동을 시키고, 네. 지금 축구장 1면과 야구장 2면, 그리고 전용, 선수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회관 건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와, 네. 아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네. 한 곳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신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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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지금 많은 경기들이 혹시 진행되고 네네네. 있나요? 올해 2018년도에는 네. 전국대회가 한 40여 개가 지금 넘게 대회를 하고 있고요. 와. 그리고 각 그 야구나 축구 관련 전지훈련팀이 네. 저희 그 보온에 와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온을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게 해주는 시설들 함께 들러볼까요?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카트를 타고 신문을 또 봐야지 가볼 수 있네요. 저기는 지금 B 야구장이 지금 보이고 네. 있고요. A, B 나눠져 있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이 대표님께 두 명이고요. 저희 A 야구장이 기록실. 기록실하고 이제 네. 그 선수들이나 이런 편의를 받기 위해서 1, 2층으로 지금 건물이
그 안에서 방송 들은 것부터 다 이제 봤어요. 두고 다 이제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지난 7월 이곳 보은 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32개 대학야구팀이 열띤 경기를 펼쳤던 그 현장의 열기가 아직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보은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대학 시합 왔는데 지금 17년도 18년도 왔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만족하게 시합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가자! 대학 야구 대회가 끝난 그라운드엔 전지 훈련팀의 우렁찬 함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연습하는 선수들의 뭐 목소리 기합도 쨍쨍한데요. 야구 하시다 보면 시합도 많이 하시고 경기도 많은 곳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보은 여기는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안 다녀본 데가 없는데 네. 보은군이라는 데를 와가지고 이 군단위에서 이 조그만 군단위에서 이 정도 시설을 해놨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그리고 전국 어디서 와도 접근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다. 네, 네. 좋고 뭐 공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뭐 요새 뭐 미세먼지도 많고 한다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관계 없어요. 없으니까 네. 네, 관계 없고. 본인도 쭉 야구를 하셨지만 가장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다면? 뭐 제가 자화자찬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네. 친동생인 구대성 선수가 아 친동생이세요? 네. 아 크게 대성할 줄 아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뭐 호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네. 견물 생심이 됐다고 가질 수 없다면 만져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투수와 타자의 욕심을 내는 두 사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4번 타자. 타자 성경. 투수 정은숙 제1구. 아~ 높은 볼에 배트가 다 나가네요. 자 제2구. 어? 아이고 이거 다분히 의도적인 위협구 아닙니까? 저희 볼을 네. 받아준 주장 이민영 선수입니다. 야. 이민영 선수 솔직하게 말해요. 네. 나의 아까 던지는 볼 너무 매섭고 무서웠죠? 아 너무 느려가지고 잡기 어려웠어요. 나 정말 느리게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프로야구 무대에서 뛰는 게 제 꿈이에요. 일단은 외모는 프로하고 충분한데 우리 미리 사인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이민영 선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 이민영 선수의 네, 네. 아, 승승장구를 위하여 아. 이민영 선수 화이팅! 이번엔 보은 상무 여자축구단의 홈 경기장인 보은 공설 운동장으로 가봅니다. 넓디 넓은 운동장을 누비는 선수들. 보은 상무대 서울시청의 여자 프로축구팀 경기가 한창인데요. 관중은 많지 않아도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만큼은 운동장을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네, 일단 여자 축구는 이제 남자 팀 경기와는 좀 다르게 관중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은은 여자 축구가 홈 경기를 치르기에는 정말 운동장 사이즈나 관중 사이즈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자 축구하고 이제 환경적으로 정말 잘 맞아가지고 훈련을 잘 하고 또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잔디 상태가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운동하기가 너무 좋고 다른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거에 비해 정말 운동하기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야, 이 불볕더위에 이리 확 더워. 아우. 광고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오늘 두 사람이 야심차게 특별한 미션에 도전하는데요. 바로 스포츠 메카 보은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보은하면 뭐가 생각나죠? 보은하면 스포츠 메카죠. 일단 뛰어. 네? 뛰어.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뛰어.
스포츠 메카 보온이라면서 그 정도 속도로 택도 없어. 더 빨리 뛰어야지. 자꾸 뛰기만 하면 여행은 도대체 언제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 메카 보온. 이 뛰는 것도 여행이라고요. 스포츠 메카 보온을 위해서 자 뛰어요 뛰어 뛰어 뛰어. 이것은 스포츠 메카 보온의 또 하나의 자랑 구병산 천연 잔디구장입니다. 전지 훈련팀의 훈련지로 쓰이는 것은 물론 각종 축구 대회가 열리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안녕하세요. 아 주변을 보니까 산이 쫙 펼쳐졌는데요. 네. 이런 자연 속에서 축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환경이 어떤 거예요 지금? 선수들 운동하기 참 좋은 공간인 거 맞죠? 네, 저희들도 여기 와 보니까 지금 공기도 좋고. 지금 주위에 뭐 환경도 너무 좋고 지금 네. 잔디 상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조용하니까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뜨거운 열기만큼 선수들의 연습하는 이 열기 또한 너무나 뜨거운데 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훈련하는 선수들은 지금 대전 시티즌 2군 선수들이에요. 2군 선수들인데 2군이지만 목표가 뚜렷하거든요. 그래도 위에 지금 더 열심히 해서 1군에 올라가고 또 그 이상을 또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2군에서는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1위고요. 오. 오. 한 뼘 더 높은 곳을 향해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방금 했던 거를 이제 네. 그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오우, 네, 그냥. 먼저. 오우!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안 감을 수가 없구만. 잠깐만. 이거 벌칙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웃겨요. 헤딩이 원래 이렇게 웃긴 거예요? 아니, 잠깐만, 누나. 그 어떠한 상황도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놀라운 재주. 누가 개그우먼 아니랄까 봐서요. 정말. 별이 보이네요, 별이. 아니 지금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잠깐만 해도 더운데요. 덥지 않으세요? 더워도 뭐 저 개인적인 목표나 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워도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도 더워도 추워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공도 열심히 차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골을 딱 넣었어 큰 대회에서. 네. 그럼 이제 세레모니를 어떻게 할지 우리 이거부터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리머니? 세리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골이 들어갔다. 골이 들어갔다. 슛. 슛. 골이. 골이. 어디 가세요? 골이. 다시 스포츠 메카 보온의 심장부 스포츠 파크로 돌아오는데요. 전지훈련 선수를 위한 전용 헬스장에선 더위에 지친 선수들이 체력 단련 중입니다. 그 옆방 재활훈련센터에선 때마침 특별한 트레이닝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컨디셔닝 마사지부터 스트레칭, 재활 상담까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군요. 네, 육상 선수를 비롯한 운동 선수들 보훈군청 지역의 전지훈련원 선수들의 부상 및 체력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테이핑 요법으로 부상당한 부위를 관리받는 선수도 보이는데요.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지훈련원 선수들의 만족도도 높다는군요. 최신 시설뿐 아니라 전지훈련 선수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 스포츠 메카 보온이란 명성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수님. 안녕하세요.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여기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 스포츠 이 센터가 이게 6만 4천 평이에요. 네. 이게 1910년부터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땅이에요. 이곳이. 근데 여기 아주 위치가 좋으니까 809개의 산소를 다 이전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든 시설을 여기다 하게 돼서 이제 명실공히 네. 전국에서 스포츠 메카라는 그런 명성을 들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보험이 됐습니다. 네. 스포츠 메카 보온의 미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작년에 27만 명이 왔어요. 선수와 가족들이. 네. 금년에 30만 명인데 2022년까지 40만 명 계획합니다.
그러면 연간 한 400억 정도를 선수들이 와서 보내 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 상인, 네. 또 숙박업 하는 분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래에 네.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이 스포츠와 관광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말씀하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네. 화이팅 네. 한번 외칠까요? 네. 네. 자, 스포츠 메카 보은의 화이팅! 화이팅! 변화하고 있는 보은, 스포츠 메카 보은을 만나러 동분서주했던 하루. 저녁 무렵이 돼서야 여유가 찾아옵니다. 여행을 한 건지 선수가 훈련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아니 그러게 말이야. 이게 내가 아는 보은이 맞나 싶을 만큼 스포츠랑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내일은요. 보은이 왜 전지훈련에 적합한 도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일 미션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오 내일 미션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구비구비 12구비를 넘어야 하는 송이산 말티제. 지난날 보은에서 송이산을 가자면 꼭 넘어야 했던 말티고개에서 보은여행 둘째 날 여정을 시작합니다. 송이산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생기면서 이제 이 고개는 힘들게 올라가는 옛길이 아닌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의 길로 바뀌었는데요. 고개마루 정상엔 새로운 쉼터도 조성돼 있습니다. 누나, 여기가 말티제 정상인데요. 말티제 이름이 너무 예뻐. 아, 이쁘죠? 응. 예전에 여기가 얼마나 산세가 험했냐면 응. 차가 그냥 올라올 수 없어서 소가 차를 끌고 올라왔대요. 어머, 어떻게 소가 차를 끌어. 세상 진짜 좋아진 거지. 지금 차로 못 가는 데가 없어. 네. 근데 이 말티제가 보은에서 송리산을 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꼭 지나야 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던 곳이야. 아주 중요하지 여기가. 보은이 또 누나가 스포츠 메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이곳에서 전국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도 합니다.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막 달리니까 덥잖아. 그냥 막 다 이제 우통을 벗고 아 부끄러워. 막 사람들이 막 뛰고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달렸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송이산 말티제 꼬부랑길 산악 마라톤 대회. 많은 화제를 남겼던 그 현장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달 열린 이 산악 마라톤 대회엔 천여 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PTRC 화이팅! 저희 전국마라톤협회 17주년 창단 기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여기 꼬부랑길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우리 마라토너들에게는 이 꼬부랑길 흙길이 훈련하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말 창단 17주년 기념을 이 말티제 꼬부랑길에서 하게 됐고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마라토너들 드디어 말티제 꼬부랑길 도전에 나섰는데요. 말티고개 정상에서 시작되는 말티제 꼬부랑길은 해발 430m의 산 중턱에 임도를 따라 난 10km 둘레길입니다. 지푸른 숲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멋진 경관까지 덤으로 따라와 주니 금상첨화죠. 말티제 꼬부랑길 산악마라톤 대회는 삼복더위 속에 열리는 국내 유일의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도로에서만 뛰다가 산에서 뛰는 건 처음인데 오르막길도 많아서 너무 힘들고 일단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 예뻐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르신에게도 꼬부랑길은 도전해볼 만한 코스인가 본데요. 마라톤의 고통보다 달리는 즐거움이 큰 꼬부랑길은 전국 최고의 산악 마라톤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지금 작년부터 한 5회 정도 뛰고 있는데요. 그 완주 코스가 있고 그 반환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뛰어보니까 무척 아름답고 그 공기 좋고 또 주로도 상당히 좋고 아마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입니다. 송이산 말티제 꼬부랑길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조성된 길인데요.
산모퉁이 구비도는 자락길이 말티제를 꼭 닮아 있어서 변화무쌍하고 성산 절경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길을 다 걸어보려면요, 소요 시간이 한 얼마나 걸려요? 예, 걸어서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네. 또 러닝 뛰어서는 네. 1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다 돌을 수 있습니다. 달려서 1시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침마다 네. 전지훈련 온 선수들이 네. 이 길을 그렇게 달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량기 산소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산의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흙길로 돼 있고 네. 또 오르락 내리락 이 지루하지 않는 길로 흙길로 돼 있어서 선수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훈련 장소로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려볼까? 경사가 완만해 초보자들이 달리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꼬부랑 길. 두 사람도 천천히 달리며 그 매력을 느껴봅니다. 저 멀리서 꿈을 향해 달려오는 육상 선수. 어디 소속이세요? 아, 체육대학교? 아, 대학생이시구나. 어쩐지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서 뛰어오셨어요? 더위와 싸우며 땀 흘리는 선수들의 도전을 저희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선수들만 뛰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감독님도 그냥 몸이 흠뻑 젖을 만큼 뛰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아침 공기가 좋으니까 달리실 만하긴 할 것 같은데 잠깐을 뛰었는데도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네.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스를? 여기 코스가 네. 우리 국내 뭐 훈련 마라톤 코스가 이런 마삽도로 해가지고 허구로 다지진 데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여기가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서 한 네. 8km 정도 되는데 업다운이 있어서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하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넘게 지금 여기 봄만 와서 여름에는 하계 훈련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저 지역이 어디신데요? 경기도 고향입니다. 아, 고향에서 오신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제2의 고향이네요, 여기는. 거의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마라톤의 본고향이 되고.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우리 고향시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예. 고향시청 화이팅! 꼬부랑길을 걷고 다시 말티즈의 정상으로 돌아오니 일행을 기다리는 버스 한 대. 일명 호랑이 버스라고 말티즈의 정상에서 송리산 숲체험 휴양마을까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등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힘내리 오시겠습니다. 호랑이 버스에 몸을 싣고 숲길에 달리노라니 길가에 정이 품성 아기 소나무들이 여행객을 반겨줍니다. 숲속 체험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뭘 체험하는 걸까요? 사실은 숲을 체험한다, 숲을 느낀다고 보시면 되죠. 숲속에 와서 뭐 명상 네. 체험도 하고 치유 체험도 하고 만들기 체험도 하는데 네. 가장 듣기 좋은 거는 숲을 네.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몸이 다 느낀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네요. 여기가 하나의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좌청륜 900배라고 네. 109대가 송리산 기운이 다 일로 모이는 곳. 아, 예쁘다. 네, 저기 이쁘죠? 저기가 천왕봉서부터 문장대까지 딱 보이는 곳이에요. 와. 네. 와, 오늘 날씨가 엄청 맑네요. 완전 맑, 동남아시아 날씨가. 네. 울창한 숲속에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송리산 숲체험 휴양마을입니다. 우와, 다 왔다. 오, 다 온 멋있다. 건가요? 예, 이제 휴양마을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한옥마을 같아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소나무로 된 한옥마을. 네. 이제 다 소나무로 졌고요. 네.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심신을 다스렸다는 명소에 새롭게 조성된 숲체험 휴양마을. 송리산의 품 안에서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 한옥들은 근심 걱정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 휴양지로도 제격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일부러 오셨는데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그 옆에 동네 상주에서 네, 애들하고 집에 있으면 애들은 핸드폰하고 TV만 보니까 나가자 해서 발길을 딱 했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네. 도움까지 오게 됐네요. 와. 이분이 바로 상주의 신사임당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에서만 이거 하지 말고 자연을 보자라고 네, 네, 이 어머님의 네,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왔어요. 너 이렇게 엄마 따라 와보니까 어때요? 하늘이랑 구름이 너무 예쁘고 나무랑 풍경이 너무 잘 어울려. 요. 동생은요? 여기 꽃 같은 게 너무 잘 심어져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너 근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네, 보은의 속리산이요. 와. 보은으로 함께 놀러 오세요.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보은으로 함께 놀러 오세요. 한옥의 멋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숙박경 내부 시설이 궁금해 들어가 보는데요. 소나무 향입니다. 우리 소나무를 만들어요. 예, 우리나라 소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대들보서부터. 예. 한옥은 어떤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멋이 달라진다고 하죠. 우리 소나무로 만든 대들보와 석가래, 문틀까지 참으로 고풍스러우면서도 단아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한옥사리를 꺼리는 이유가 불편함 때문이라지만 현대적인 욕실부터 깔끔한 침구류까지 편한 것은 물론 한옥의 매력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침실 있고 거실 있고 완벽한데 네. 뭔가 하나가 안 보이죠? 근데 보통 여기쯤에 주방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보이네요. 아, 여기 휴양마을에서는 그 좀 임금님처럼 푹 쉬고 있는데 본인이 또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식당에서 수라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식당을 별도로 이용할수록 그렇게 준비해서 저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밖으론 송리산 천왕봉이 보이고 시원한 솔향기 불어오는 마루의 노을이 시조 한 소절이 절로 나옵니다. 수익한물 흙내음 속 고향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황토마을도 숲체험 휴양마을의 자랑인데요. 내부 시설도 참 아늑해 보이죠. 숲속의 고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통나무 마을 역시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기에 충분합니다. 단지 머물고 쉬는 개념이 아니라 숲체험 휴양마을이란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선 사계절 다양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마침 미나부채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 두 사람도 동참했는데요. 붓을 잡은 모습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하네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미나부채. 아무리 그래도 사람마다 실력 차이는 나게 마련이겠죠.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리시는 거 보니까 네. 그림의 입체감이 딱 나타나는데 네. 많이 배우셨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미색을 예쁘게 칠해야 작품이 색깔이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명암을 주기 위해서는 그 발임이라는 걸 해야 돼요. 발임은 명암을 발임. 네, 명암을 주는 걸 발임이에요. 네. 저희처럼 이렇게 미나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세요. 미나가 요즘 많이 뜨겠어요. 손재주 하면 또 어디내나도 뒤떨어지지 않는 두 사람. 자, 솜씨 좀 볼까요? 텐데요. 어때요? 실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미나는 어렵지 않아요. 나 이 갑으로 물려줄 건데. 이게 10년, 20년 동안 이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우리 후손에게 좀 물려주자고요.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더위 날려버리세요. 바람 드릴게요. 숲체험 휴양마을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번엔 맛집 순례에 들어갑니다. 보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칼국수집 주방을 살짝 들여다보는데요.
능이 버섯으로 낸 국물에 쑥을 갈은 물로 반죽한 면을 넣고 끓이다가 갖가지 채소와 능이 버섯으로 고명을 곁들여 조금 더 끓이면 능이 칼국수 완성! 먹기도 전에 능이 향에 먼저 취할 정도로 향이 진하다는군요. 반죽을 다 먹으면 어떡해요? 아. 어머, 어머랑 다 먹었는데 지금 이제 막 나왔는데. 아, 손님 많으셔가지고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다 먹고 있었어요. 네, 맛있죠. 아, 맛이 진짜 좋은데요? 고은이 자랑하는 네. 능이 음식, 능이 칼국수 최고의 집이다 이래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아이고, 가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칼칼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치코트를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아, 먹어보겠습니다. 네, 가대기가 저희는 따로 없고 그리고 치코트를 드리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주인의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능이 칼국수 맛도 궁금합니다.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면 종류를 잘 못 먹거든요. 아 근데 또 능이가 또 소화가 잘 된다니까 네. 마음 놓고 그냥 먹을 수 있게. 마음 놓고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 저는 술을 안 먹었는데도 막 해방이 되는 기분이 들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향이에다가 네, 저희가 능이의 식감에 네.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호로록 잡자 호로록 잡자 능이 짱. 요즘 혜롬이는 유행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해봐. 능이 향에 취하고 웃음에 취하노라니 보은여행 둘째 날도 어느새 저물어갑니다. 스포츠메카 보은에서의 여행 셋째 날 송이산 법주사로 향합니다. 그 길목에서 마주한 천연기념물 정이풍성. 이 보은 송리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정이풍성이에요. 네. 정이품 그러면은 꽤 높은 관직인데. 그렇지. 이 벼슬을 누가 내렸어요? 예전에 세조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 가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연이 걸리겠다 그랬어. 네. 그랬더니 저 나무가 알아서 스스로 팔을 이렇게 올려서 아, 진짜? 어가 행렬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 우와. 그래서 세조가 저 나무에게 정이품의 벼슬을 내려라 이래서 정이품송이 된 거지. 야, 수령이 6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기품이 대단하네요. 그렇지, 복이 너무나 멋지지. 네. 우리가 송리산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인사를 좀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수령 600년이면 600살이신 거야. 그렇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송이산 법주사 탐방의 시작은 호서 제일가람이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을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오리숲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법주사에 닿을 수가 없는데요. 천년고찰 법주사의 역사처럼 오리숲의 나이도 천년쯤 된다고 하네요. 싱그러운 숲길을 걷고 있으니 불볕더위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나무가 햇빛을 다 막아줘. 나 여름에 이런 길만 쫙 있습니다. 내 미도 부처님의 법이 머문다는 천년고찰 법주사. 문화재의 보고로 널리 알려진 법주사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와, 참 고급적이네요. 예, 보기만 해도 그렇죠. 예, 이 건물은 국보 55호로 지정된 팔상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조 건물이에요. 아, 네. 팔상전인데요. 어떤 네.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팔상전은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 여덟 폭의 그림을 그려서 동서, 남북 두 폭씩 네. 그려놓은 곳이에요. 팔상전 주변에서 혹시 행사도 열리고 하나요? 예, 예, 예. 지금은 안 열리지만은 전에는 석가탄신일 날 네. 여기에서 탑돌이를 했어요. 아. 예, 이게 팔상전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 그림을 동서남북으로 다 두 폭씩 모셔놓은 곳이라 네. 그거를 한 바퀴 돌면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탑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의미도 그, 있겠네요. 네, 예. 그것도 보물이죠. 네, 무형문화재 103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이것은 네. 8세기 초에 만들어진 국보 55 쌍사자석 등입니다. 8세기?
8세기라고요? 네. 8세기면 우리나라에 그때 사자가 없을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스님들이 인도로 구업여행을 가셔서 사자라는 동물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보고 네. 와서 석공들에게 설명을 해서 석공들이 그 설명만 듣고 일일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근데 이게 쌍사자석 등이 국보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또 있나요? 네, 쌍사자석 등은 이 하나의 돌로다 하나의 돌로다 정으로 일일이 찍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형미가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게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보통 절집에 와서 전각 앞에 보면은 이런 석등이 다 하나씩 있는데 그거는 네. 절 앞에 불을 밝히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진리가 온 사방으로 퍼져 나가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네. 아까부터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 저 사자 꼬리가 없네요. 네, 아쉽죠. 네. 네. 저도 이거 언제 없어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없고 우리나라에 전란이 참 많았었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임진왜란 지나면서 다 여기가 불타왔었거든요. 그때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 아쉽다, 아쉬워. 네, 네. 법주사 한켠, 수정봉에서 굴러떨어져 내려왔다 해서 출애암이라 부르는 거대한 마름목골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마의 열애의상 역시 소중한 보물로 법주사의 최고령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는군요. 시원한 약수 한 모금으로 더위를 식히는 두 사람. 무더위에 맛있는 약수는 더 단해, 달어. 아, 그러니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니까 이 법주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우리만의 문화가 아닌 거야. 이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 거지. 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겠죠.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송리산에도 스포츠 메카 보온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전지 훈련 중인 선수들이 송리산의 너른 품 안에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누나? 아, 이번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로 맛집. 오, 맛집. 특히 여기 송리산으로 전지 훈련을 학생들이 즐겨 찾는 그런 집이지. 댄스쟁이 누나. 아, 딱 배고팠는데 딱 잘 잤네. 네 얼굴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바로 알거든. 바로 저것이야. 전지에 훈련한 선수들이 추천하는 맛집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운동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메뉴들이 점심상에 오르고 오전 훈련을 마친 선수와 임원들로 식당하는 북적북적 아주 문전성시네요. 항상 차려주셨는데 재료 하나하나가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재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전지 훈련원 학생들이 많아져서 일반 손님은 받지 못할 만큼 바빠지셨다면서요. 송리산 전체적으로 전지 훈련 오는 팀이 많이 왔고 많이 바빠지고 숙박도 많이 바빠지고 그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능이향이 짙고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능이버섯 전골은 이 집의 대표 메뉴라는데 더위와 싸우며 훈련하는 운동 선수들을 위해 저녁 메뉴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네, 저를 주시면서 이거 성경이 거. 저는 어느새부터 이게 버섯 이런 걸 좋아졌어요. 난 원래 좋아했어. 아니 예전에 고기 정말 좋아했는데 왜? 요즘에는 이 버섯 같은 것이 더 좋더라고. 정말 이거 매일 먹고 있으면 좋겠다. 매일. 산 근처에 오면 먹어야 되는 더덕. 그런 음식 같은데. 그렇죠. 더덕이죠. 이게 요리 잘하면 인삼보다 좋다 하는 그 더덕이죠. 예. 이 더덕은 항상 먹을 때마다 그런데 적당히 씹히는 사각사각한 소리 나면서 이 식감이 참 좋아요. 아삭아삭한 맛이. 네. 저는 이거 아까부터 요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뭐죠? 그거는 뚱채. 네? 뚱채. 네, 뚱채라고 강원도에서 재배해갖고 판매. 뚱채. 중국분이세요? 뚱채. 중국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뚱채.
보은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왕들이 거닐던 천년의 숲 세조길로 잡았습니다. 그 옛날 세조가 송리산을 왕래했다는 길을 따라 지난 2016년 이 세조길이 탄생된 것인데요. 천왕봉에서 바로 나는 달천을 따라 걷는 숲속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로 가볍게 걷기에 더없이 좋은 길입니다. 목교를 이용해 달천을 건너면 평평한 데클로드가 이어지는데요. 발걸음은 마치 어느 공원을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녹음이 짙은 숲길 따라 주변 풍광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특이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좋죠. 오,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이 바위 모양이 뭐처럼 보여? 고래 눈썹같이 생겼네요, 이게. 사람 속눈썹 닮았다 그래서 눈썹 바위. 네. 세조가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신미대사가 있는 복천암을 가는 그 길에 이 눈썹 바위가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앉아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던 곳이야. 근데 뭐 요즘에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서 쉬기도 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눈썹 바위. 눈썹 바위부터는 저수지의 아름다운 전경을 곁에 두고 걷는 길이 이어집니다. 물 봐, 물. 아니 여기 산속에 왜 물이 이렇게 많아요? 저수지 아닌 게 뭐야? 어머. 와. 저수지 둘레 데크로드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광.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가던 길 멈춰서서 하염없이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순간입니다. 아, 누나가 좋은 글이 있네요. 실학자 이익의 선물. 예전에 내가 송원에서 논일 때 멀리 송리산을 바라보았지. 높이 솟아 푸른 허공에 섰고 흰 구름 속에 봉우리 드러났네. 누나? 누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원래 명상할 땐 말이 없는 건가? 가요 저. 아, 명상이었구나. 아, 아. 보은 송이산의 넉넉한 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스포츠 메카로 비상하고 있는 보은. 그 새로운 모습의 보은이 기대됩니다. 누나, 이번 여행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스포츠 메카 보은. 왜 선수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운동하라는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확실하게 확인했지? 확실하게 확인했죠. 자연도 그렇고 스포츠 시설만에서도 그렇고 정말 호구도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메카 보은이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가을에 보은에서 어떤 경기가 열리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잘 찾아보고 한번 다시 한번 와보려고. 다시 오겠다 이거지. 네. 나는 오늘 걸었던 그 세조길, 세조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포츠 메카 보은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래 잘 나갈 수 있도록 화이팅을 한번 해줘. 아, 좋죠. 네. 스포츠 메카 보은 화이팅! 화이팅!